1120님께서 아연 언니가 겉보기엔 소녀소녀하고 사랑스러운데 실제 성격은 의외로 터프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지인인 영디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팩트 체크해드릴게요. 이번 주 본인 등판의 주인공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처럼 짠 하고 나타난 보컬 코인 백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 촬영도 하고 있으니까요. 카메라 네. 보면서 인사를 부탁드릴 건데 어떤 카메라를 보면 될까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백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일단 박수. 예, 아연 씨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네. 언제 오시려나 오매불망 기다렸거든요. 네. 신재현님께서 아연 씨 볼륨에서 매주 요정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 네. 데키라에서도 요정 역할 기대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소리님께서 잠깐만 아연 언니 신곡 듣는 건가? 나 기절. 그리고 주은이님께서 아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사랑해 등등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목소리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목소리 한 번만 뽐내 주실래요? 아, 네. 아, 또 겨울 왕국에 온 줄 네. 알았어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뵌 게 그 춘천에서? 춘천에서 뵌 게 마지막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또 그때가 그 이제 고정을 하시는 네. 볼륨을 높여요에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갔었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치 선물처럼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춥지 않게라는 곡이고요. 내 네. 마음과 그리고 내가 더 추워지기 전에 나한테 돌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 예. 올 연말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춥고 쓸쓸하고 조용한 연말이 될 것 같아서 아, 예. 이브에 선물처럼 가져와 봤습니다. 아 진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요? 이렇게 그 따뜻한 노래들이 네. 지금 하나 한 곡 한 곡이 우리한테 사실 힘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네. 사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고 네. 하니까 네. 뭐 따뜻한 뜨끈한 그런 노래가 나올 법도 했지만 네. 아니요 프로 이별러였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왜 항상 슬픈 노래를 전공 살려야 되니까요. 아 전공이 아 전공이 이별과였군요. 네, 네. 아예 알겠습니다. 애니님께서 언니 자켓 사진 너무 이쁘고 멋있어요. 이번 앨범 스타일링한 분들 어디 계시나요? 제가 그 방향으로 절 좀 할게요. 제 눈에도 이렇게 만족스러운데 언니도 그렇죠 하셨습니다. 이번 재킷 사진 네. 아연 씨 눈에도 만족스러우신가요? 전 너무 만족스럽고요. 사실 제가 수트 착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거의가 아니라 네. 앨범 자켓으로는 이제 항상 뭐 러블리하고 네네. 약간 핑크색이 많이 도는 그런 의상을 많이 입었었는데 오. 이번에 좀 더 노래와는 반대되게 차갑고 좀 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 사실 이런 게 또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예, 지금 제 눈앞에 있거든요. 네. 괜찮은가요? 여기 띄워져 있어요. 예, 수트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귀걸이 네. 그 어떤 귀걸인가요? 탐나시나요? 아니요. 제가 할 것 같진 않고요. 예. 모르겠는데 그냥 그 창마다 어울리는 걸로 정하다 보니 네. 예. 거의 뭐 어깨까지 이렇게 네. 싹 닿는 클립 같은 예, 네. 그거를 이제 고마워요 맞죠, 말해줘서 맞죠. 예. 이번 노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뭔가 공들인 게 있다면 공들인 거 부분 예. 아무래도 녹음인데요. 예. 제가 이렇게 뭔가 쭉 내지르는 노래를 데뷔곡 이후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응도 안 됐을 뿐더러 더 잘 해야 되니까 녹음이니까 그래서 좀 녹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연 씨 이렇게 쭉쭉 뻗는 그 이제 고음이 네. 저는 네. 하이가 이렇게 쫙 잘 뽑혀가지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 라이브에서 아연 씨 그 고음을 이렇게 쫙 뻗는 걸 듣잖아요. 소름 돋습니다. 그냥 진짜입니다. 예. 네. 왜냐면 제가 그 데뷔하기 전이었죠 사실. 네, 전이죠. 네. 데뷔하기 전에 아연 씨 콘서트에 피처링으로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저는 구경을 했는데 맞아 맞아 제 할 부분만 하고 구경을 했는데 야 노래 진짜 잘 부르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또 뮤직비디오에 윤박 씨께서 출연을 하신다고 네. 아직 뮤비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뮤비는요. 네. 윤박 씨가 이제 제 노래 그 가사 입장이 돼서 대신 네네.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 조금 차가운 느낌을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혼자 남겨져서 좀 쓸쓸하고 슬프고 자꾸 생각나서 좀 속상하고 그런 것도 담았고 네. 제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 네. 그것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노래 오늘 라이브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네. 사실 지금 녹음을 하는 시점이 월요일인데요. 네. 음원이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아연 씨의 신곡을 라이브로 청해봐도 지금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아연 씨의 춥지 않게. 씨의 춥지 않게 라이브로 네. 듣고 왔는데요. 네. 라이브 아니었죠, 솔직히. 네. 라이브예요. 라이브예요. 진짜 알겠어요. 엄청... 그럼 한 소절 불러주세요, 지금. 춥지 않게 난로 같은 네가 필요해. 감사합니다. 저 진짜 긴장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진짜 저는 네. 그 살짝 들어도 네. 느낌 있는데요. 그래요? 예, 네, 완전 애절함이 확 담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감사합니다. 조금 더 공을 들인. 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지난번에 아연 씨랑 전화 연결을 했을 때 네.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죠. 네. 신곡 한 소절을 불러달라. 맞아요. 방금 그 불러주신 그 부분을 제가 부르면 될까요? 네, 제가 찍어도 될까요? 예, 네, 그 대신 가사를 네. 춥지 않게까지는 알겠어요. 네. 난로 같은 네가 필요해. 잠시만요. 춥지 않게
난로 같은 네가 필요해. 춥지 않게. 저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시 연습, 할게요. 연습. 춥지 않게 난로 같은 네가 필요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 할게요. 오케이, 준비됐어요? 네. 네. 춥지 않게 난로 같은 네가 필요해. 오! 아, 감사합니다. 우와. 괜찮았나요? 완전 괜찮은데. 만족인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연 씨 앞으로 지금 사연들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요. 체리씨님께서 영디랑 백아연님 서로의 첫 인상이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어떻게 변했는지라고. 아. 기억나세요? 몇 년 전이죠? 연습생 때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냥 아연 씨가 회사를 들어왔을 때가 몇 년 전인지만 생각. 그때가 8년 네. 전이에요. 8년 전 벌써. 네. 네. 아, 그러면은 저희는 8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때 저희 20살이었구나. 20살이었어요. 아, 웬일이야. 저희 동갑이거든요. 네. 와, 그러면은 첫인상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인상 저는 사실 그때는 네. 이제 조금 되게 뭐 지금도 물론 똑똑하고 뭐 하시지만 뭐 되게 하시, 뭐, 예, 뭐 해요? 되게 예. 뭔가 완벽주의자일 것 같았어요. 아, 그때요. 그래서 자기 관리도 되게 잘하고 하지만 또 이제 잦은 지금 아, 그쵸. 제가 또. 그래서 저는 네. 1등일 줄 알았어요. 회사 내에서. 아, 뭐든지 다 1등 하는 이미지였었는데. 아, 영광입니다. 네. 였었는데. 네. 과거요? 뭐 지금도 그렇죠. 아닙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지각을 많이 했었어요. 잠이라는 것을 참 이기기 힘들었고요. 어려워. 저한테 있어서 사실 아연 씨는 뭐, 예,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왔으니까 네. 연예인이었죠. 뭐, 진짜요? 그 처음에는 그랬어요. 굉장히 첫 인상은 그랬고. 인상.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대화 뭐 몇 마디만 나눠 보니까 네. 엄청 뭐 털털하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리고 제가 몇 안 되는 그 동갑내기 친구다 보니까 네, 편하게 잘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허가연님께서 지난번에 아연 언니가 아주 짧게 네. 예뻤어 이 세 글자를 불러주셨는데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데이식스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하나만 골라서 조금만 더 길게 불러주면 안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길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아무거나 불러도 상관없나요? 아, 그럼요. 네. 한없이 끌어안고 있던 널 놔야 해.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없어야만 행복할 너라서 너와 언젠가 웃을 수 있게. 야, 어떻게 폰도 안 보고 가사를 그렇게 다 외워요? 아니, 너무 좋아하는 노래는 외워지더라고요. 야, 진짜 똑똑하구나. 가사 외우는 거에 되게 신기하시네요. 예, 아주 영리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 진짜 노아노아노아가 네. 저희 목소리로 했을 때랑 좀 다른 그런 청함이 있네요. 아, 근데 저는 데이식스 노아노아노아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하실 거예요? 아,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네. 랩만 하고 들어갔었잖아요. 맞아요. 이럴 거면 바라다 추웠던 그날 밤 넌 나를 안아주지 말았어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사실 아 왜냐면은 그 제가 항상 랩만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언젠가 한 번은 노래를 불러보고 싶긴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조금 더 이게 파트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바꿔서 한번 아 랩을 해주시고 네. 그거는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연 씨 목소리가 그 노래에 더 잘 어울리니까요. 서리 님께서 아연 님 도자기 공예도 하시던데 네. 예전에 꽃꽂이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어쩜 그렇게 손재주가 좋아요? 최근에 직접 만든 것도 뭐 있는지 자랑 좀 해주세요. 도자기 공예도 하셨다고요? 그 막 물레를 돌려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 네. 이제 틀이 있는 상태에서 아, 거기서 네. 이제 꾸미고 뭐 모양 잡고 약간 이런 거를 했었는데 네. 그냥 손이 가만히 있는 걸 잘 못 견디는 타입이라서 계속 뭔가를 만드나 봐요. 네. 그러면 최근에 좀 직접 만든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최근에 직접 만든 거? 네. 만든 뭐 손재주가 거는... 필요했던 그 무언가. 아, 최근에 만든 게 그거예요. 도자기, 접시. 아~ 네. 그러면은 뭐 어떤 모양으로 했다. 뭐 자랑. 이거 사실 어려운 건데 나는 이걸 해낸다. 그 이렇게 그 색깔 반죽이라고 해야 되나? 색깔 찰흙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그걸로 이제 하트가 이렇게 무지개처럼 슉
번지는 걸 표현해야 됐는데 이야. 그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던데 예. 제가 잘 해냈습니다. 그거를 그 옆에서 도와주신 선생님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그 아이디어는 아연 씨 머릿속에서 나온 건가요? 머릿속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 나왔는데 선생님이 아티스트죠? 실현시켜주셨다. 예, 아티스트입니다. 네. 은지아님께서 아연 언니 유튜브 시작하셨잖아요. 네. 촬영은 대부분 직접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작업실도 직접 꾸미시고 기계 세팅해서 작업하는 모습 너무 멋있으니까 자주 보여주세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손재주가 매우 좋습니다. 직접 뭔가를 많이 하시고. 네. 자 그러면 자랑 부탁드릴게요. 어떤 자랑이요? 유튜브 채널 자랑. 저희 채널 자랑이요. 사실 예. 저 혼자 나와서 네. 주저리주저리 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 속에 꿀잼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 혼자 하는 게 그리 막 똑똑해 보이거나 막 뭐 총명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 것들도 저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매력이죠. 근데 지금도 이게 살짝 까먹은 게 있는데 제일 네. 중요한 거 채널 이름. 아연이랑 노라연입니다. 아연이랑 노라연. 네,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작업실을 또 새로 만드셨다고? 작업실 그 저희 회사가 이사 가고 나서 네네. 제 방이 생겼어요. 아티스트 룸이라고. 네. 이제 아티스트가 저밖에 없으니까 네. 제 방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뭐 스피커도 놓고 가끔 이제 제가 녹음 연습할 때도 쓰려고 이것저것 세팅을 많이 해놨더니 네. 그걸 이제 촬영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직접 꾸미는 거를 촬영을 한 거예요? 네, 막 소파 커버도 씌우고 막 뭐 친구랑 마이크 설치 같은 것도 해보고 이런 거. 그러면은 불빛은 네. 어떤 원래 있던 조명으로? 그거는 그냥 주황 불빛으로. 예, 네. 주황 불빛 좋죠. 네. 예, 노란색 뭐 주황색 네. 그런 거 좋아요. 맞아요. 차련님께서 전 부탁하고 싶은 게 아주 아주 확실합니다. 내 거의 송 불러주세요. 백아연표 내 거의 송 너무 너무 궁금타. 궁금타. 나도 궁금타. 야, 벌써. 제가 이 노래가 뭔지 진짜 모르는데 네. 제가 사실 이걸 이제 뭐 SNS에서 많이 네. 지나가는 건 봤는데 네.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네. 왠지 내가 이거 보고 나중에 안다고 하면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회사에서 시킬까 봐. 그럼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야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 이게 정 예. 이게 완벽한 노래네요. 예,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저는 방금 그 약간 랜디션 커버 느낌으로 한 거고. 자 그러면 저쪽에 카메라 보이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음을 잘 몰라가지고. 아유 괜찮아요.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는 거죠. 네, 네.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예. 야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프리스타일로. 오늘부터 내 거 해.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연 씨 이제 좀 편한 걸로 넘어갈게요. 네. 제일 많이 온 요청이에요. 한 소절 라이브. 한 소절 라이브. 예.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죠. 네. 직접 뭐 한두 곡만 부탁드려도 두 곡? 괜찮을까요? 예. 오, 그러면은 예. 쏘쏘. 쏘쏘. 네. 그러면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누굴 만나도 쏘쏘 혼자인 것도 쏘쏘.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저 이것도 불러주시면 안 돼요? 어떤? 썸타긴 몰타. 트로트인가요? 거짓말. 알겠습니다. 네, 아연 씨 버전으로. 네. 썸타긴 멀타은 거짓말. 왜 행복한데 왜 나 혼자가 편한 건데. 네 여기까지. 음이 그 뭐 해야 되지? 요런 뭐 블루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블루노트? 재지한 노트들이 저는 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오늘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 네,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연 씨 목소리 지금 조금 더 길게 듣고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럴 줄 알고 저까지 살짝 이렇게 얹어가지고 네. 아연 씨와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연 씨 어떤 곡이죠? 네, 바로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인데요. 예.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같이 불러보는 거죠? 그러게 얼마 만이죠? 기억도 안 나요.
언제 불러보고 안 불러봤어요? 이거? 라디오였던 것 같은데요. 라디오? 아! 그쵸? 그 전에 DJ 하셨을 때. 아, 네. 예, 예, 네. 그쵸. 거기서 불러본 게 그럼 벌써 6개월 전이네요. 예. 네. 사실 저는 저희가 춘천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춘천에서 이제 아연 씨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네. 네. 근데 그 무대 위에서 이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궁금해서 참이야 나 나오는데, 네. 나 지금 올라가야 되나? 그치, 예, 뭔가 그런 느낌. 예, 뭔가 올라갈 줄 알았지만은 뭐 그냥 그 저는 제 아니었다.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라이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백아연 피처링 영케이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궁금해서 참이야 나 그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피처링 저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어때요? 오랜만에 해보니까 너무 예. 재밌었고요.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율동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뭔가 대중적으로 네. 이렇게 안무를 한번 잘 따라할 수 있게 해봤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KBS 콜 FM 데이식스 키스타라디오 본인 등판 오늘은 네. 백아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슬기님께서 두 분이서 실친 말투로 이야기해주세요. 주말에 뭐 했나를 주제로요. 그쵸.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죠. 네. 저희가 그 93년생 네. 동갑입니다. 동갑. 뭐, 해보,
해볼까? 해볼까? 어. 뭐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 주말에 뭐 했니? 주말에 그냥 집에 있었지. 너는 뭐 작업했어? 아니, 어? 하긴 했다. 하긴 했는데, 사실 이번 주말이 내 생일이었거든. 아, 진짜? 축하 좀. 생일 축하합니다. 와. 고마워. 진짜 고맙고. 진짜 와, 진심이 엄청 담겼지. 그럼. 장난 느꼈지. 아니지. 그래가지고, 눈물을 안 흘리네. 눈물은 사실 두고 왔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푹 쉬었어. 하여튼 생일날. 그래. 요즘에는 푹 쉬어야지. 그럼. 그래. 조심하고 건강. 그래. 디나님께서 아연님도 춤 잘 추시잖아요. 댄싱 K랑 같이 이지의 달라달라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댄싱 K. 요거 아시나요? 달라달라? 달라달라 저 뭐 잘 몰라요. 아세요? 아, 알 것 같아. 왠지. 네, 이 춤만 알아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 이 춤을 알아요. 이따 예. 알려주시나요? 예, 그 요거는 저희가 한번 도전해서 영상으로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써니님께서 또 아연 언니 찐친 모임 있잖아요. 네. 유나님과 배우 김지원님 모임이요. 네. 언니들은 만나면 뭐하고 놀아요? 왠지 나랑은 다를 것 같아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은 뭐 당연히 조금 만나기 힘들겠지만 네. 원래 좀 만나면 뭐하는 파였어요? 막 뭐 큰 거를 하진 않고 네. 유나 언니 집이나 지원 언니 집에서 네. 모여서 네. 이제 와인을 한잔 하거나 아니면 맥주를 한 캔 하면서 수다를 계속 떨어요. 진짜 몇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네. 그럼 그 얘기 주제들은 네. 뭐 하루에 한 개 정도 아니면 뭐 계속해서 바뀌나요? 계속 바뀌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네. 바뀌어요. 네. 그 사실 신기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나오죠. 네, 네. 예. 그게 이제 뭐 톡으로도 얘기를 했고 전화로도 했는데 만나면 또 얘기하고. 전화로 또 하는 사이고. 네, 네. 예. 그래서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중에 약간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세 분 중에는 어떤 분이 리더인가요? 아무래도 맏언니인 유나 언니가 예. 이제 주로 이제 지원 언니랑 먼저 만나서 이제 저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고 네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약간 몇 시까지 어딜로 하면은 네 아니면은 뭐 나 지금 지원이 나갈 건데 아니도 스케줄 되면 와 이렇게 해서 저를 가고 네. 아 그런 식이군요. 네. 이제 레시님께서 저는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아연님의 넘어져라를 많이 들어요. 아연님은 어때요? 이럴 때 듣게 된 노래가 있나요? 뭐 원래 좀 속상하거나 짜증날 때 음악을 듣는 편인가요? 저는 진짜 잘 안 들어요. 들으세요? 아 왜냐면 극히는 한 게 왜냐면 저희가 속상하거나 짜증날 일이 음악에 관련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을 되도록이면 안 듣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음악을 안 들으면 네. 어떻게 풀어요? 저는 짜증나는 거를 네. 이렇게 다 적어요. 진짜요? 왜 짜증나는지 종이에다가? 네 직접. 네. 네.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잠이 너무 안 온다. 누가 싶으면. 그렇게 화나게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네. 예, 그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내가 이거는 이제 뭐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럼 옆에 또 해결 방법도 써보고. 네. 약간 다이어리 같은 게. 네네 맞아요. 네. 자기 전에 일기 쓰는 그런 느낌으로. 야 똑디네요. 똑디예요. 네. 똑 부러졌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났을 때 네. 뭐 주로 해결 방법들이 좀 하나 쪽으로 몰리지 않아요? 몰린다? 네, 그러니까 해결 방법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해결 방법이요? 네.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데 네. 말 안 하면 모른다. 아,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혼자 끙끙 앓고 막 나 혼자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너무 화나서 눈물 나고 이러는데 결국 네. 상대방은 내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만큼 슬픈지 모르죠. 네, 네. 그래서 괜히 티 안 내고 짜증만 낼 바엔 그냥 네. 말을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자 약간 이런 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연 씨는 이제 보통 뭐 화나는 순간들이 오고 네. 뭐 속상한 순간들이 오는데 네. 그때 현장에서 좀 티가 나는 편이에요? 저는 표정에서 되게 티 많이 나요. 그래. 말은 안 하는데 네. 그 표정으로 말을 하는구나. 네. 네. 말은 이제 최대한 상냥하고 속 안 네. 상한 척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포커페이스가 너무 안 돼요, 저는. 그러면은 그거를 무시하면 더 속상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혼자 꽁하게 있거나 네, 조용해지거나.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말을 하기 시작했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거 진짜로 그 네. 큰 용기가 필요한 거니까. 이거 좀 훈련이 필요한 그럼요. 행동인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최소우님께서 아연님도 왠지 맛있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요즘 꽂혀있는 메뉴 음식 공유해주세요. 우리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꽂혀있는 메뉴? 네. 요즘에? 뭐가 저는 있을까요? 피자요. 피자? 피자도 뭐 되게 사실 되게 짠 다요? 피자. 아 페퍼로니 피자. 아직 치즈 피자는 안 먹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즈만 있는 피자는 안 먹어봤어요. 어, 여태 뭐하고 사셨어요? 네, 궁금해가지고 그냥 난 궁금해서 주로 아니 뭘 이제 섭취하고 사셨나. 혹시 하와이안 피자 드세요? 아, 저는 뭐 다 먹긴 하죠. 아, 네. 저는 주로 하와이안 피자를 많이 먹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페퍼로니 이렇게 막 두 개 번갈아 가면서 많이 먹는 편이라 치즈만 있는 건 아직 안 먹어봤는데. 아, 그 뭐 그것도 그거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플레인한 느낌의 그 진짜 짭짤함과 그 빵의 고소함만 더해져 있는. 아, 예. 그 제가 요즘에 이제 활동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끝난 네. 시기여서 예. 뭔가 짜고 아. 맵고 이런 고칼로리 음식들이 땡기는 매운 거 잘 드세요? 매운 거 잘 못 먹지만 좋아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피자는 어떨 때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다? 약간 이런 그 세팅 같은 게 있나요? 세팅? 예. 일단 스케줄 다 끝나고 내가 다음 날에나 아니면 이번 주에 스케줄이 없다 하면 일단 맥주 한 캔을 해가지고 예. 그 페퍼로니 피자 이제 도우가 두꺼운 건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아, 이렇게 이게 씬 피자. 네, 이렇게 뭔가 파삭파삭한. 파삭한. 네, 예. 그걸로 해서. 어 완전 뜨거울 때 말고 살짝 식혀서 먹으면은 맛있더라고요. 내 입이 고통스럽지 않게. 네, 맞아요. 아 느낌 아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 그 그런 땐하고 짭짤하고 그런 네. 것들이 또 이제 맥주랑 잘 어울리죠. 짭짤해가지고. 맞아요. 아, 맛있겠다. 아유, 너무 배고프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저희는 백아연 씨의 썸타긴 몰타 듣고 오겠습니다. 백아연 씨의 썸타긴 몰타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은 아연 씨께서 직접 읽어주세요. 네, 한현지 님께서 청아하면서도 단단한 아연 언니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가수를 꿈꾸며 준비 중인 학생인데 오디션으로 언니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른답니다. 언젠간 저도 멋진 가수가 돼서 언니랑 함께 무대에서 콜라보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제 이름 꼭 기억해주세요. 아연 언니 사랑해요. 했습니다. 현지, 와, 현지, 현지. 이런 메시지 현지, 들으면 현지. 어때요, 기분이?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사실 이렇게 꿈꾼다고 하는 네. 친구들도 이제 메시지도 많이 오고 하는데 네네. 진짜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제 노래를 많이 부르고 네. 나중에 꼭 가수 돼서 언니 만날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네. 기특하고 막 응원해주고 싶고 네. 막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현진님께 네. 약간 음성 편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현지야 일단 언니 노래 많이 불러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디션 준비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니한테 메시지 보내. 내가 현지인 걸 알아보면 나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많이 줘볼 테니까 힘내고 오디션도 꼭 합격해서 우리 가수 선후배로 만났으면 좋겠다. 화이팅! 멋지네요. 선배로서의 약간 이런 메시지. 괜찮나요? 예,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뭔데요? 코너를 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요? 진짜. 저도 항상 그 깜짝 놀래요. 어머. 예, 너무 재밌게 있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랬네요. 예. 어머. 코너 시작할 때 1120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겉보기엔 소녀소녀하지만 실제 성격은 의외로 터프하다. 본인 등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백아연은 전 알죠. 터프하다.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저 터프해요? 아닌데. 아유 무슨 소리세요. 죄송해요. 용감 무쌍하죠 아주. 예, 두려움이 없고 사람이. 예. 괜찮은 거죠 제 이미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 이번에 수트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멋이 있는 사람이다. 예, 멋있는 백아연 씨다. 멋이 있다. 예, 사람 자체가 굉장히 멋지. 넘쳐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이렇게 둘이서 나오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너무 재밌었고 네. 진행 너무 잘하시고 아이고. 저 다음에는 제이미 씨랑 셋이서 만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제가 매우 매우 불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 큰일 납니다. 그래도 그 나오면 재밌겠네요. 네. 예,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네. 예, 아무리 바빠도 건강 꼭 잘 챙겨주시고요. 네. 다음 컴백 때 또 놀러왔어요. 네. 아연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백아연 씨의 쏘쏘 그리고 서현진,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눈이 높은 건 절대 아닌데 딱히 맘이 끌리지가 않아 한두 번 만나보고 며칠을 연락해도 어색한 공기만 흐를 뿐 참 답답해 이상해 자꾸 어긋나는 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누굴 만나도 so so 혼자인 것도 so so 설레이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분 감을 잃어가 점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기억도 잘 커플들이 부럽기는 해.